소설이란 것이 뭐 어떤 둠피처 같은 거, 이게 어떤 그 현실에서 도망가는 어떤 장소 같은 거, 이런 거에서 시작해주고, 내가 독자였을 적에. 네. 그래서 이제 좀 자꾸 이제 나도 이제 그 생산자 쪽에 끼일 지망을 하게 되고, 그래서 그때 가지는 소설에 이미. 그거는 또 뭐 거창하게 말할 때는 뭐 구원이니 뭐 소명이니 그런 게 되겠지만, 그게 아니라도 하여튼 간에, 저기 이 짓에서 뭐 여러 고달픈 한 사람 지나가 본다,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작은 희망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. 뭘 걸고, 네. 이제 피난처에서 구원이나 혹은 뭐 소명은 나중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일거득을 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, 그걸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로 생각하다 보니까, 다시 이제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일생 내내 할 건데, 네. 여기 내가 뭘 걸 거냐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고. 근데 그때는 사실은 내가 이 어떤 사회, 뭐랄까, 그 일종의 그 국외에 살았다고. 그걸 결정할 때는, 내가 소설로 뭐 할 거냐를 결정할 때는, 일종의 국외자로 살았기 때문에, 그 뒤에 내가 맞은 세상하고는 모양이 달라가지고, 그때는 오히려 내가 이제 그 뭘 위해서 한다 하는 게 사실은 아는 거. 이게 뭐 이게 예를 들면 정치적인 싸움에 안 끼 들어간다든가, 혹은 가치 투쟁에서 뭐 어떤 그 가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거라든가 뭐 이런 거에도 많았었는데, 네. 이제 정말 프로가 돼서 끌어 나와보니까, 네. 그게 내가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국외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 작가가 되어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어서. 그 아마 사실 소설가가 자라는 걸로 볼 때는 고전까지는 그런대로 뭐 일관된 스텝이 있었는데, 네. 거기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해. 그래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, 80년대 후반이 좀 어지러워지고, 네. 90년대는 많이 어지러워지고, 네. 그래서 오늘 왔는데, 지금에 생각하니 그래. 지금에 생각하니까, 정말 참, 우리 어떤 삶, 또 특히 삶에서의 어떤,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시비, 이거하고의 관계는, 내가 이제 그 노연 나보고자도 했고, 또 거기 들어가서 나도 복무해보고자도 했고, 근데 그래, 두 개 다 하고 난 후에 경험을 해보니까, 옛날 사람들은 말한 대로, 그래, 참, 지나치는 것은 뭐다랑보다 못하고, 둘 다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은, 너무 이렇게 저하게, 그 너무 내가 국외에 있음, 혹은 내 하는 문학만이 가장 가치 있고, 나머지는 다 아님, 뭐 이런 거, 또 아니지만은, 네.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바친다는 식으로 봉헌하는 것도 좋은 그 문화권 아닌 것 같아. 네.